할게요. 새 문서로 작성을 해볼게요. 파일에 new 해서 새 문서로요. 액션 스크립트 2.0으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려는 거는 그 투명도 우리가 한 적이 있는데요. 뭐그 심볼에 투명도 줄수 있죠? 뭐 그런 거 관련된 거예요. 지는 해라고 볼수 있어요. 지는 해에 대한 거예요. 자, 임포트에서요. 컨트롤 임포트 스테이지 라이브러리 할까요? 임포트 라이브러리에서 지금 몇 강이냐면 15강으로 가셔야 돼요. 15강에 보시면은 일단은 클라우드 불러와야 되고 그다음에 선 불러와야 되죠? 선 불러와야 되고 또뭐 불러올 거 있나요? 두 개죠. 예. 열기 누를게요. 자, 라이브러리니까 이렇게 보면은 라이브러리는 불러오면 이렇게 심볼을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알아서 태양에만 만들어줬네요. 그래서 클라우드는 불러와서 스테이지 크기 맞춰주고요. 요거 눌러놨다면 여기 눌러주고 여기 눌러주고 여기 눌러주고 자, 그다음에 잠그고 레이어 추가해야 됐죠? 레이어 2번에다가 아까 그 심볼 있죠? 얘네 등록 라이브러리라면 등록이 여기 생겨요. 그 심볼 등록하지 않더라도 얘네가 만들어서 넣어주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있는 거 심볼을 갖고 올게요. 허, 너무 큰데요? 좀 줄이겠습니다. 자, 줄였고요. 자, 처음에는 여기 있어요. 처음엔 여기 있는데 얘가 몇번 할까? 50으로 할까요? 50번에 키프레임 밑에는 프레임 해서 50번에 태양이 일로 가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태양은 좀 축소를 할까요? 점점 작아진다 이런 느낌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축소를 할게요. 그러면 일단 클래식 트윈을 일단 해줘야 되겠죠. 일단은 클래식 트윈을 해줘야 되면 얘가 직선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가면서 점점 어두워진다고요? 점점 어두워지려면 이 심볼 있죠? 심볼을 한번 클릭을 하면 여기에 그 우리가 색깔 변화하게 했던 거 틴트 많이 했었는데 틴트 말고요. 브라이트니스라고 있어요. 틴트 말고 브라이트니스가 마이너스 100이 되면 껌껌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점점 어두워지죠? 껌껌해지니까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리는 모션이고 싶다면 클래식 애드 클래식 모션 가이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애드 클래식 모션 가이드 해주고요. 키를 클릭을 해서 저는 그펜툴 할게요. 처음에 여기 클릭하고 그다음에 이쪽은 드래그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자, 잠그고 풀고 잠그고 푸는 걸또 잘해야 되더라고요. 중심점이 잘 있나 확인해 줘요. 약간 어긋나 있죠? 해주면 돌아가겠죠. 이 따라가겠죠? 아, 좋아요. 얘가 뱅글뱅글 돌리게 하기 위해서 로테이트 할까요? 자, 이 트윈을 눌러서 로테이트를 CW 하면 돌아가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돌아가겠죠? 아, 좋아요. 추가로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지금 뭐냐면요. 하늘은 환한데 그 얘만 껌껌해지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구름도 어두워지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름 레이어 있죠? 얘를요. 심볼로 등록해야 돼요. 구름 레이어인 이미지를 심볼로 등록을 해볼게요. 그래서 F8 눌러서 그래픽으로 등록하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50번의 키프레임 만들어서 그냥 오른쪽 마우스 클래식 트윈 하면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50번에서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서 브라이트니스를 마이너스 100 하면 어두워지겠죠. 같이 어두워지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 엔터. 그러면 정말로 얘도 어두워지고 둘다다 심볼로 등록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둘다다 등록을 하면 점점 얘도 까매지죠. 어두워지죠. 이게 까매지는 것이 브라이트니스 마이너스 100 효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심볼을 눌러야 오른쪽에 설정하는 게 떠요. 심볼을 안 누르면 설정하는 게안 뜨니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